국민과 함께 경찰과 함께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래가 좋다 사람이 좋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송병건 목사입니다. 아, 요즘 완연한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아,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다가 보면 황금 물결 일렁이는 황금 들녘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황금 들녘을 보면서 아, 풍요롭다, 풍성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들의 삶도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경찰방송 노래가 좋다 사람이 좋다에서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모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요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독거노인 요양원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가수입니다. 니마니마 시줄시줄을 불러주실 효심과 사랑이 가득한 민요가수입니다. 임춘복 씨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초대합니다. 예. 세월에 하늘 건너 여기까지 달려
축제입니다. 이렇게 그 여행을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니다 보면 통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이렇게 그 버스킹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입니다. 15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킹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음반을 내시고 새롭게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다시는 우리 오빠를 불러주실 뜨거운 열정의 가수입니다. 효원 씨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초대합니다. 이 가을이 되시길 바라며 제 신곡 우리 오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빠야. 여러분들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래가 좋다, 사람이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국제자원봉사 총연합회 연예봉사 대상을 수상하시고 문화예술대상 조직위원회 음악예술대상도 수상하셨고 도전한국인 문화예술지도사상 대상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독도수호연합 광주지역장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오늘은 섬진강 아가씨 비타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노래로 소개해드릴 분이십니다. 가요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가수 신철 씨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초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경찰과 함께 여러분들은 지금 경찰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래가 좋다 사람이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가을이라 그런지 지역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오실 분이 바로 지역 축제를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 MC 겸 가수시면서 또 중앙보호센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오라버니 사랑은 만병통치약을 노래 부르실 율동이 환상적인 가수십니다. 하영씨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초대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이 방송은 경찰방송 노래가 좋다, 사람이 좋답니다. 예, 이번에 모실 분은 좀 독특한 사연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유방암 3기로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신데 투병 중에 노래가 위로가 되고 노래로 또 위안을 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노래로 활동하고 가수로 활동해서 요양원과 노인주간복지센터 여러 곳으로 봉사를 다니시면서 본인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아픔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정으로 살아요, 사랑아 이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암투병을 이겨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가수 이나연 씨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픔을 병원에를 갔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찾으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사랑아, 임현정의 사랑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찰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한 이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화의 주연과 조연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도 있었고 일본 도쿄국제영화제에 또 출품한 작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충효대상 가요부분 신인상을 받으셨고 대한민국 사랑나눔 대상 가요부분 가수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PD들이 뽑은 신인 가수상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영화배우 겸 가수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당신 미움인지 그리움인지를 불러주실 나유경 씨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초대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추웠다 더웠다 할 거예요. 건강에 좀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졸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려고 간밤에 우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 시인의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의 시입니다. 가을에 국화꽃 하면 향기가 짙다는 거죠. 봄꽃도 있고 여름꽃도 있지만 가을꽃은 수수하면서도 향기가 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편안한 삶이지만 굴곡이 있고 질곡이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 비바람을 맞고 태풍을 맞이했고 그러면서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들은 사람의 향기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가수분들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시는 분들, 또 이 나라를 지켜가는 경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짙게 배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편안한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 방송이 또 노래가 좋다, 사람이 좋다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향기가 나는 그런 방송이 되어지길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MC를 맡은 송병권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나오셔서 성마을 선생님 부르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